자연은 아주 무섭고 잔인한 것이죠. 이런 자극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위험이 아주 많이 도사리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연에서는 식량과 물을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시죠. 네, 된다. 이런 산에서 물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즘엔 날씨가 많아서 등산객들이 아주 많은데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물을 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땀을 흘린 상태라 목이 좀 마른데요. 수분은 빨리 보충해줘야겠습니다. 빨리 찾으러 가죠. 자,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버려진 물병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찾아서 바로 생존할 건데요. 그 물병들에 조금씩 남아있는 물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을 찾던 도중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직 방가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독충이나 이제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 이야, 오우 쉣, 이 정도면 몇 시간은 거뜬하겠군요. 자, 그럼 이제 식량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많은 수분과 열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먹어서 찾으려면 돌이나 썩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요. 빨리 썩은 나무나 돌 같은 걸 들어서 먹을 거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큰 돌 아래에는 아주 귀하고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우 쉣. 야, 여러분, 전갈이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요. 이제 이건 제 간식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개의 돌을 들어봤지만 아쉽게도 전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만 먹어야겠군요. 보통 요리를 할 땐 불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산에서 불 치잖아요?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햇빛에 익혀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에 함께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 아, 진짜 오래 걸렸는데요. 와, 건조가 드디어 다 됐습니다. 아유,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어우, 배고파 죽겠네요. 아주 말끔히 건조가 됐습니다. 야, 진짜 이거 엄청나게 먹음직스럽게 변해버렸네요. 저의 간식. 자, 여러분, 전갈을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끝에 보이는 이 침 있죠? 요것만 제거해주시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마디만 더 자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한 마리만 더 잘랐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첫 끼네요. 자, 그럼 저의 간식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맛입니다. 무슨 고소한데 살짝 향이 있어요. 짭짤하기도 한데요, 되게. 어쨌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생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엄청난 생존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혹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연에서 생존하고 싶다면 골고루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생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처음에 짐승 있는 놈인 줄 알았어요. 오씨, 자세히 보니까 왠 사람이더라고요. 야, 사람이 저렇게 다 할 수 있나. 아까 보셨어요? 물 주스 먹다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와, 전갈 먹고 있었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